기수정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수정렬의 개념은 기수정렬이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 뭐 1의 자리, 10의 자리 각각의 자릿수를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하는 방식인데 그 자릿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Q의 포인터 배열을 사용합니다. Q의 개념은 first in, first out이라 P4에서 첫 번째 들어간 데이터가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되고, 이 Q의 포인터 배열을 사용을 하는데, 자릿수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까지 있으니까, 그 자릿수만큼의 개수만큼 자료구조 Q를 만들어줍니다. 총 10개의 큐를 만들어 준다고 보면 되고, 큐의 헤더 파일 포인터를 총 10개를 만들어 줍니다. 10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 해주는 게 요 데이터, 정렬되지 않는 요 데이터들의 1의 자리를 비교를 해줍니다. 지금 69니까, 9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10이니까 0, 30이니까 0, 2, 6, 8,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이게 이제 1의 자리의 값들인데, 요거를 Q의 포인터 배열에다가 그 값을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Q의 포인터 배열은 얘가 지금 0의 값일 경우에 얘고, 1의 값일 경우에 얘고, 2의 값일 경우에 얘인데, 거기에 매칭되는 Q의 헤더 노드에 집어 넣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9다. 그 값이 9일 경우에 요 헤더 노드에 집어넣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얘가 이제 9니까 얘의 값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Q의 헤더 노드에다가 집어넣어주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0이니까 0의 값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얘는 2니까 여기서 집어넣어주고 얘도 6이고 8이니까 뭐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됩니다. 각각의 자릿수의 값들을 매칭을 시켜서 Q의 포인터 배열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제 요거 자체를 전부 다 집어넣은 다음에 차례대로 0부터 9까지 0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대로 배열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0에 해당되는 요 값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고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0에 해당되는 헤더 노드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을 전부 다 버퍼에 집어넣었으면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헤더 노드 얘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게 차례대로 9까지 전부 집어넣어 주면은 한 번이 끝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 두 자리가 있으니까 첫 번째 자리를 먼저 완료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의 자리를 비교를 해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과정을 다 마치면 기수정렬의 알고리즘이 정렬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이게 단순히 자릿수만 가지고 정렬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뭐 30하고 31 이라는 값이 있을 경우에 이제 얘에 대한 값들을 이 Q에 대해서 넣어줄 경우에 만약에 0하고 1이 완료가 되었다. 그리고
다음에 10의 자리를 비교하려고 보니까 지금 3이 동일하잖아요. 3이 동일한데 그러면은 이제 3에 대한 휴헤더 노드 포인트, 휴의 헤더 노드 포인트에다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동일한 위치에다가. 왜냐면은 10의 자리가 3이니까. 그럴 경우에 동일한 위치에다 집어넣는데 얘를 이제 다시 이 데이터를 매칭시켜서 헤더 노드에 다 집어넣고 다시 얘를 이제 버퍼에다 집어넣으려고 할 경우에 얘가 정렬이 되는지 안 정렬이 되지 않는지 정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10의 자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고 동일한 곳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Q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31이라는 값이 먼저 팝이 돼서 얘 31이라는 값이 먼저 들어가고 30이 들어가는 이런 경우가 애초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0이라는 값이 1의 자리를 먼저 검색을 해서 그 0이라는 값이 검색을 하면 1의 자리를 먼저 검색을 할 경우에 0에 대한 값이 먼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이니까 1의 자리의 값이 여기 들어가지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버퍼에다 팝을 시킬 경우에 0에 대한 값, 즉 30이라는 값이 먼저 위에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31이라는 값이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의 자리를 먼저 검사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30, 31의 순서로 같은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Q 같은 경우에는 P4에 대한 개념으로 첫 번째 들어간 이 데이터가 팝을 할 경우에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요거 자체가 순서가 뒤바뀔 이유가 없고 30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30이 먼저 빠져나와서 데이터의 정렬이 이루어지고 31이라는 값이 다음으로 정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